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드카빙 자격증, 우드카빙사 3급 과정 다섯 번째 시간이네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버터나이프인데요. 예, 이게 그립감이 좋은, 그래서 손으로 잡았을 때 잘 잡히는 그런 느낌의 버터나이프입니다. 보통은 이 정도 두께에 손잡이가 이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이 뒤에 이만큼을 더 둥글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딱 손으로 잡았을 때 뭔가 이렇게 버터를 바른다든지 잼을 바른다든지 그러한 느낌이, 이 부분의 느낌이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손으로 꼼짝이 목공학교에 오셔가지고 배우시는 분들은 직접 이걸 잡아보고 사용을 해보니까 좋다는 걸 아시는데,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뵙는 분들은 이걸 이제 직접 깎아보고 해보세요. 이제 아시겠죠?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모양으로 톱으로 오려낸 다음에 또 달리 위에서 지금 바라보는 이 방향으로 또 톱질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버터나이프 깎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연필로 이 중간 가운데 부분을 쭉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가운데를 표시하는 이유는 중심선이죠. 우리가 이게 한쪽으로 깎다 보면 내가 얼만큼 깎았는지에 대한 그 기준선이 사라져 버리면 좌우 대칭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중심선을 잡고 하듯이 이렇게 중심선을 먼저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버터나이프 등 부분이고 이 버터나이프 날 부분인데 이 부분이 더 좁아지는 거죠. 앞쪽이. 예,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한 번 더 표시를 쭉 해줍니다. 그리고 손으로 잡는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한 크기의 굵기가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표시가 됐으면 이제 앞서 교육해드렸던 과정을 잘 생각을 하시고 나무 결을 끊어주는 방향. 지금 제가 이 화살표를 그린 이 방향으로 칼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결이 뜯어지거나 하는 것을 조금 방지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사용할 칼은 12개 세트에 들어있는 반마루 칼이죠. 예, 15mm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깎아보겠습니다. 예, 지금 연필 선으로 표시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맞춰서 깎아 나왔죠. 예, 그럼 반대편도. 깎아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나무가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시나요? 결 방향이 이렇게 비금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뜯어지는 결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지금 이 방향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다 뜯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달리 깎는 방법을 반대쪽으로. 지금 결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쫙 되어 있는 게 나무 자체가 이제 꼬여 있는 거죠. 나무 자체 결이. 그래서 지금 제가 깎았던 방향, 이 방향으로 하면 다 깨지게 돼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래서 지금은 조금 결 방향을 달리 해서 깎겠습니다. 이거 흔히 있는 경우가 아닌데, 한번. 결 방향대로 지금 깎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짧게 결이 되어 있는 거지만 또 깎는 방향을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죠. 항상 나무라는 건 변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몰랐었는데 이걸 실제 깎아보니까 결이 아주 짧은 상태의 그런 나무였네요. 그러면 반대쪽은 이쪽은 또 반대로 깎아야겠죠. 전체적인 결은 그냥 눈으로 보면 대략 이쪽 방향의 결이겠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또 실제 깎아보면 이와 같은 변수가 나타나는 게 또 나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칼 날 부분을 조금 이제 아까 뜯어져 있는 부분을 이제 다듬었는데요. 이제 더 깎아 나가면서 이걸 다듬어 보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방향으로 깎는다라는 거, 예, 그렇게 해야 깨지는 걸 많이 방지를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인 것 같아요. 보기 드문 경우인데 결이 아주 짧은 형태로 이 부분에 날 부분이 되어 있다라는 거. 자, 이제 나머지 부분도 이제 조금씩 깎아 볼게요. 예, 지금 이 전체적으로 나무가 그런 것 같아요. 우드카빙사 3급에서는 일단 나무의 덩어리를 알아간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칼 쓰는 방향을 기본적인 거는 이 날의 방향인데 그 날, 그러니까 나무 결에 따른 칼 날의 방향을 내가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이 마무리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그럼 이제 여기 부분도 이 부분도 칼 버터나이프의 앞부분 그리고 이 위에 부분까지 조금씩 깎아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둥글게 또 만들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제일 높은 선이겠죠? 그리고 반대쪽은 이렇게가 높은 선일 거고요. 그러면 이 모서리 부분들이 깎여서 둥글게 형태가 이루어진다는 거. 지금 같이 칼을 뒤집었다 해서 표현 이제 업도 엎어졌다 해서 칼을 엎었다 해서 업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업도를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둥근 형태의 마무리가 됩니다. 칼의 각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익숙치가 않으면 오히려 나무를 파고 들어가 가지고 마무리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죠. 큰 덩어리들을 제거를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얀 부분은 톱으로 잘라낸 부분이고 이렇게 투명하게 반짝거린 부분은 칼로 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톱으로 잘라낸 이 하얀 부분에다가 다 칼을 써서 마무리를 하게 되면 이 깎인 면이 아주 투명하게 보이시죠? 뿌옇고 하얀 부분들이 다 사라지고 나무 나이테 모양이 다 보일 정도로 네, 이렇게 투명하게 됩니다. 이제 반마루 칼 사용을 다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편칼을 사용하겠습니다. 편칼로 울퉁불퉁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깎아서 편칼을 쓸 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방향으로 깎는가와 뒤집어서 깎는가 는 깎이는 면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이 각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둥글게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처럼 칼을 쓰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깎을 때는 이렇게 뒤집어서 쓰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되긴 하는데 조금 아직 칼 쓰는 게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지금 이 방향대로 갖고 있는 이 방향대로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칼날이 파고 들어가거든요. 나무 속으로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해서 깎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중심이 잡혀 있으면 이렇게 이제 안쪽도 옆면도 이제 깎아 나갑니다. 덩어리가 이렇게 뭐 복잡하거나 그런 덩어리가 아니라서 이번 과정에서는 편칼하고 창칼이죠. 편칼하고 창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둥근칼로 하셔도 되고 마루칼로 하셔도 됩니다.
칼은 어떤 칼이든 쓰셔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칼이 종류가 많다 보면 그 용도에 맞게 그 위치에 맞는 칼을 쓰므로 인해서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이 되겠죠. 이게 작은 덩어리일수록 결 방향에 대한 영향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결 방향을 일제 깎다 보면 그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깎았을 때, 반대로 이제 결이 걸리는구나. 이쪽으로 깎으니까 또 반대로 결이 뜯기는구나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힘으로 확 밀거나 하면 그걸 잘 모르시겠지만 손 힘으로 천천히 깎다 보면 이게 엇결인지 그러니까 결하고 반대 방향의 일반적인 그 결하고 또 실제 나무를 깎았을 때 결하고는 조금 차이가 생기거든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결과 결 방향과 똑같이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하긴 하겠지만 지금 한서 씨가 갖고 있는 이 버터나이프는 일반적인 결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결 방향이 나타나고 있네요. 훨씬 더 이게 초보자분들이 이 나무를 접하셨다면 상당히 어려워하셨을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는 톱 자국이 없게 이걸 다 깎아가는 겁니다. 이런 모서리나 이런 부분들도 손으로 만져가면서 이거를 촉감을 이제 알아야 하거든요. 맨손으로 만져봐도 이상이 없다. 이렇게 이 모양들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결 방향을 봐가면서 칼날 앞에 내 손이 되도록이면 없어야 됩니다. 칼에 배인다든가 이런 사고 발생이 줄어드는 거고요. 늘 주의를 하셔야 돼요. 사고는 한순간이기 때문에 늘 주의하시면서 여기도 지금 결이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나무를 깎아보면 결대로 깎다 보면 이 면이 깎인 면이 아주 투명하게 보여지는데요. 그렇지 않으면은 약간 뿌연 느낌의 깎인 면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버터나이프가 나무도 이제 잘 깎이기도 하고요. 캄포나무라서 깎이는 것도 잘 깎이고, 그렇게 하니까 오늘 이 버터나이프는 되게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깎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사에 사용한 칼은 편칼하고 마루칼을 이용을 해서 버터나이프, 그립감이 좋은, 딱 잡았을 때 그립감이 좋은 버터나이프를 우드카빙 해봤습니다. 교재를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 중이니까 그걸 구입하셔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